인천 중구에는 대한민국 최초가 많다. 그 중에 인천항 간문도 있다. 동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인천항 간문.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1익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항 간문을 운영하는 인천항만공사 강석현 차장을 만나보자. 오늘은 좀 일찍 나오셨네요? 아, 평상시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저희가 9시까지 출근인데 9시까지 저희가 출근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분 전에 이제 교대를 하게 되죠. 인수인계도 받아야 되고 또 돌아가는 상황을 미리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원래 출근 시간은 9시. 그러나 동료들과의 빠른 교대를 위해 평소에도 일찍 출근한다. 출근하면서도 간문의 여러 시설물들을 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점검하는 강석현 차장. 이제 본격적인 일의 시작. 간문을 이용하는 배들의 입항과 출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저는 그 1987년도 7월 25일 날 인천지방 해양항만청에 처음에 입사하게 됐고요. 그리고 배치는 이제 인천항 간문관리소, 그 당시에 간문관리소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게 됐고요. 87년부터 지금 항만공사로 2005년 7월 11일 날 항만공사가 발족하고 그 이에 계속 근무했으니까 인천항 간문에서 한 27년 정도 근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항시 그 바다를 보게 되고요. 또 선박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저 선박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회사에 근무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처음에 가졌었고요. 그게 우연치 않게 인천지방 해양항만청에서 공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해가지고 처음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관제소라 하면 여러 가지 판넬과 버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 출범 후 인천항 간문관제소는 디지털 방식으로 개보수를 진행하여 HMI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좀 더 간문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럼 여기서 간문을 출입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강석현 차장에게 들어보자. 요거는 간문을 통합하는 과정을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문짝이 외측 간문하고 내측 간문 하나씩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5만 톤 쪽에 외항 쪽에 외측 쪽에 AB 간문이 두 개가 있고요. 또 내측에도 두 개가 있습니다. 또 만 톤 쪽도 마찬가지고요. 외항 쪽에 A게이트, B게이트, 그 내항 쪽에 또 C게이트, D게이트 해가지고 두 개가 있어 간문 전체에는 8개의 간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간문 통합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항에서 내항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외항에 있는 배가 이 내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내측에 있는 문짝이 닫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C게이트나 D게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간문 옆에 콘크리트 옆으로 수로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수로를 차단합니다. 그러면 내측과 갑고 외항으로 나눠지는 과정에서 내항 측의 간문을 닫고 또 수위 조절용 수분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갑고랑 차단이 되겠죠. 그러면 요 갑고에 있는 물을 빼기 위해서는 외측 게이트 옆에 콘크리트 속에 있는 그 수로로 수위 조절용 수분을 열어서 갑고에 있는 물을 외항으로 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위가 이제 같아지겠죠. 그러면은 문을 열어서 배가 안으로 들어오죠. 갑고 안에 제가 배가 안전하게 진입이 되면은 외측에 있는 외항측 게이트, A게이트나 B게이트를 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갑고와 외항 수로를 차단해서 이제 수위 조절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게이트를 닫고 수로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항측과 갖고 사이에 문짝이 닫힌 상황에서 이제 수로로 이제 차단을 시키니까 크로스 시키니까 차단이 되겠죠. 그러면은
내측 게이트 옆에 있는 수로를 개방을 해가지고 각각 안에 채우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같은 수위가 되면은 문을 열어서 선박이 내항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거 각고 재원이 나와 있는데요. 5만 톤 쪽에는 폭이 36이고요. 만 톤 쪽은 폭이 22.5입니다. 그래서 허용하는 범위가 5만 톤은 32.3, 그 다음에 만 톤은 19.2가 되겠습니다. 이 5만 톤 각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파나마급 선박 해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이 인천항 관문 5만 톤급 관문을 통해서 내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최대 길이 5만 톤은 이제 306m까지 가능하고요. 만 톤 쪽은 선박 길이가 213m 선박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요거는 그 관문을 통과하는 그 시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5만 톤 쪽은 이제 35분에서 한 37분 정도, 그리고 만 톤은 한 25분에서 한 31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쪽에 연안부두 방향에서는 지금 만두니까 선박이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예, 진달래 말씀하세요. 만게이트 알파점이나요 혹시? 아, 브라보 사용합니다. 1번에 오시면 됩니다. 네, 브라보요. 네, 차리가 공사 들끓 나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그 델타 닫혀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요 티안된 도선사가 내항에서 이제 부대 접안하기 위해서 포그보드 예인선을 호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티안된이 내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장성호라는 예인선 서포트를 받고 이제 부대 접안하게 됩니다. 오전에 여러 대형 배들을 입출항시켰더니 벌써 점심 시간.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서 알 수 있는 강석현 차장의 인기. 아마도 다른 부서 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시설물 그 전체를 좀 이해가 돼야 관제탑도 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트러블이 생겨도 어느 정도 중간에 짚고 들어가면서 그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야간에 이제 근무를 한다거나 그 시설반 현장에 그 시설반이 있는데 시설반 근무자들이 야간에 두 명씩 대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입출고 과정에서 이제 게이트나 그 시설물에 이제 트러블이 생기면 이제 근무자한테 연락을 취해서 현장에서 조치를 하게끔 그렇게 하죠. 그 전에 이제 그 트러블이 생기면 그 HMI 그 모니터상으로 어디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뜨기 때문에 바로 이제 알려주기가 쉽죠. 과거에는 근데 다 푸시 버튼 눌려서 이런 시스템이었으니까. 그렇죠. 로컬 데스크라 그래가지고 이제 판넬 자체가 옆에 아까 보면 타워 관제탑 부분이 사이드 쪽에 남쪽 북쪽에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게이트를 열고 닫으려 그러면은 직접 가가지고 그 로컬 데스크까지 가가지고 보면서 이제 푸시 버튼으로 눌러가지고 원격 제어를 했었죠. 스타파입니다. 파이프. 예, 세븐스타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도 계속되는 배들의 입출항. 관문 관제탑은 오후에도 분주하다. 예, 감사합니다. 관문 타워 강석현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요거 티안된 들어가고 15시에 있거니까 바로 문 밖과 준비를 해야겠지. 수위 차이 많기 때문에. 충수배는 이제 해제가 됐지. 이미 들어갔지. 5만 톤 비게이트를. 5만 톤 비게이트? 그러면 요거 들어가고 바로 저 문 닫고 A를 쓰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따 들어가면서. 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문 바꿔서 열어놓으면은 그 다음에 그 게이트를 죽여놓을게. 아, 죽여놓으면 안 되겠구나. 뒤로 빼야 되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요 배 들어가고 문을 바꿔서 이제 5만 톤 B를 열잖아. B게이트를 뒤쪽으로 더 빼가지고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감독님 알겠습니다. 네, 이따가 빼고 나서 이제 B를 들어갈 때는 이거 선박일 때는 B를 쓰지 말고 네.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제 A게이트 쓰면 되겠지. 네, 알겠습니다.
타워 같은 데서는 이제 게이트를 쓰고 이런 상황이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같이 근무하는 사람하고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만도 B 게이트를 지금 닫고선 내항으로 이제 여객선이 들어가는데 다시 이제 문을 바꿔서 입고선박을 또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B 게이트를 열게 되죠. 열고 나서 다시 문을 닫을 때는 선박 길이와 상관없더라도 이 B 게이트를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게이트를 좀 뒤로 빼기 때문에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B 게이트 사용 안 하고 저희가 이제 B 게이트를 써도 되지만 점검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A 게이트를 닫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상황을 점검하고 다시 이제 또 B 게이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어려움이라 그러면은 그 선박이 입출항하는 과정에서 그 날씨로 인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전용선 같은 경우는 초속 한 10m 정도면은 중단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화물선, 그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한 초속 14m면 중단할 수가 있는데 선박이 진행하는 과정에 갑자기 돌풍 비슷하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선박이 진입을 할 때 각관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폭이 32.3 최대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선박이 진입하는 과정에 바람이 한쪽으로 이렇게 밀려서 불게 되면은 그 선박이 한쪽으로 밀리면서 갑벽하고 접촉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신경을 평상시보다도 더 집중을 해서 관찰하고 그리고 도전사하고 교신을 해서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봐야 이제 게이트 AC 쓸 거로 이제 BD 쓰는 건데 분주한 순간에도 잊지 않고 있는 일 바로 후임을 키우는 일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경험들을 전수하기 위해 오늘도 후임과 끊임없는 대화를 한다. 그게 나냐 아니면은 좀 길게 써가지고 게이트를 저 선박을 안전하게 집어야 하냐 나래면은 이게 강제 충수해가지고 이렇게 충수표 족배가 있어서 급한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은 좀 길게 써주는 게 낫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근무다마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 절약해봐야 그 0.0 얼마야. 그게 그거로 인해가지고 펌프를 더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미묘한 차이죠. 왜냐면 우리가 선박을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실험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실전이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앞뒤 생각해서 안전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편하게 대해주시고 이제 경력이 27년 정도 지금 하셨거든요. 지금 하셨는데 지금 지식도 좀 많이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많으신 것 같고 제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진짜 멘토 같이 지금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뭐 힘들 때나 뭐 제가 지식 면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은 지금 차장님한테 좀 많이 의지를 하고 지금 많이 배워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제 인천항 간문에도 석양이 지고 있지만 배들의 입출항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교대를 하러 온 동료분들에게 여러 사항들을 꼼꼼히 인수인계하는 강석현 차장. 게이트 좀 아마 그래서 아마 게이트 좀 나가서 마저 마무리. 이민재 철철. 만든 신은 정교사하고 앞으로 밀어놓기만 한 거야.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뭐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 스케줄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모습 속에서 27년간 항만인으로서 또 간문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진다. 인천항을 좋아하고 간문을 사랑하는 남자. 잔잔한 미소만큼 아름다운 항만인 강석현 차장의 건승을 기대해본다. 제가 이 간문에 근무한 지가 한 27년 됐습니다. 물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제가 가진 노하우를
또 새로 들어오는 우리 신입 직원들한테 전수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이나 또 그 핵심적인 상황 같은 거를 설명을 해서 같이 이 인천항 관문 또 인천항 전체를 위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